해병대는 지난 13일 창원시 진동리 전첩비에서 전승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현장에는 참전 용사들도 참석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규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진동리 지구 전투는 6.25 전쟁 당시 남하하던 북한군의 기세를 꺾고 저지시킨 유엔군 최초의 반격 작전이며 1950년 8월 마산 진동리 일대에서 북한군 6사단과 전투를 벌여 낙동강 방어선 서측을 지켜낸 전투입니다. 이 전투에 참여했던 김성은 부대 전 장병이 1계급 특진에 명예를 안았습니다. 조총을 발사하며 행사가 시작되고 창원시에 위치한 진동리 지구 전첩비에서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호국 영예에 대한 묵념을 올리는 이곳은 진동리 지구 전투 전승 행사 현장입니다. 72년의 시간이 흐른 오늘 선배 해병들이 조국을 수호하겠다는 신념과 승리를 향한 집념은 지금까지 우리 해병들의 뜨거운 심정과 혈관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해병대는 이곳 진동리에서 쌓아올린 무적 해병, 상승 해병의 차려는 전통을 더욱 굳건히 지켜나가겠습니다. 전승 행사는 해병대 승전의 역사와 호국 정신을 계승하고 참전 용사에 대한 감사를 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안보 보훈단체에 대한 감사패와 표창패 수여식도 함께 거행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이러한 행사는 계속 이어갔으면은 막 우리 그 선배 해병들이 그 이름을 날리고 막 이제 산화하고 돌아가셨잖아요. 매년 이렇게 좀 우리 후배 해병들이 오늘을 잊지 말고 이렇게 기억을 하는 그런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 해마다 기념 행사가 열리고 있으며 올해 72주년을 맞이한 해병대 진동리 지구 전투 전승 기념식. 해병대는 선배 해병들이 일으켜놓으신 찬란한 역사와 전통을 이어받아 호국충성 해병대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국방뉴스 이규혁입니다.